스님께서 대도문문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. 정말 바른 길을 가면 거칠 것이 없다.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. 그리고 여러 가지 하신 일들을 살펴보면 처음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두 가지가 바로 세계화, 정보화 아니겠습니까? 그 시대에 정말 맞는 시대적인 과제였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또 집권 초기에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개혁의 깃발을 들고 정말 다른 분이면 하시기 힘들었던 개혁들을 완수를 해내셨습니다. 금융실명제라든지 공직자 재산 공개라든지 하나의 척결 같은 그런 일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또 발전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누고 배움을 청하러 왔습니다.